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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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저씨가 도착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자유계약으로 FC서울에 입단하게 된 김진성입니다. 제 장점은 드리블과 볼 컨트롤이고요. 자신 있는 거는 볼 관리입니다. FC서울이라는 최고의 팀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고, 신인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고 팬분들을 즐겁게 하고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출신 김민수입니다. K리그 최고의 팀인 FC서울에 입단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1대1 돌파 능력이고요. FC서울이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데 그런 축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시즌 정말 준비 잘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FC서울에 입단하게 된 조수경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FC서울 제가 팬이었고 경기장 올 때마다 저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올 때마다 했는데 FC서울에 입단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열심히 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꼭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피지컬이 좋고요. 헤딩 공중경합 같은 거나 빌드 대학에서는 제가 그래도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 편이라서 겉으로는 그런 게 좀 눈에 띈 것 같고 FC서울과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여름에 축의 운행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 부경고등학교 시절에 여름에 청룡기 전국대회를 이제 민수와 같이 우승을 하고 민수가 이제 그때 득점왕 하고 저는 이제 최우수 수상 제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입단하게 됐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출발이 좀 늦은 것 같아서 남들보다 이제 두 배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살아남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